되는 거 있어서 좋아요. 그뿐만이 아니다. 깨알처럼 모아둔 벨들 이 한 통에만 무려 170개.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할아버지의 역사이자 추억이라고. 그날 오후 어디 나가시려나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이 아니 요 패션은 글자를 입었네. 입었어? 옷을 맞추셨나요? 글씨에 여기 내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입고 다니면서 그 즐거움, 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그랬지. 붓글씨로 쓴 옷이다 보니 빨면 빨수록 색이 바래죠. 바로 이런 독특한 무늬가 된다는 말씀. 글씨 쓰는 걸로 디자이너 하셔도 되겠어요. 되게 너무 이쁜데? 그러면 영광이죠. 할아버지 표 패션으로 중무장하고 찾아간 곳은 대형 문구점. 그런데 아니 이것도 무슨 포지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잠깐만. 아니 그 뭐 종이에다가 쓰셔야지 왜 거기다 쓰세요? 아니 이건 원래 내가 그저 북글씨로 쓴 옷이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. 아니 그래도 그렇지. 지켜보는 사람은 그저 기가 막힌 놀이. 연예인 보드 보는 학생까지. 써주세요. 할아버지 표 사인은 바로 초우도. 저도 이분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옷은 값으로 따지자면 진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큰 것 같아요. 값어치가. 그렇게 느꼈어요? 네. 이 녀석 큰 사람 되겠네. 언제 어디서나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. 대체 언제부터였을까?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공무원에 시험에 합격했는데 대학을 못 나왔다는 그 조건으로 많은 무시와 경멸을 당했기 때문에. 학교에 근무하면서 동료들과의 학력 차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는 할아버지. 그때부터 매일같이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데 쓰고 또 쓰다 보니 자연스레 실력도 늘게 되고 이젠 누구에게나 인정받게 됐다.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. 인간으로서 정도로 살아가는 데 귀감이 될 만한 책을 쓰려고. 요즘은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다는 할아버지. 언젠가 그 글이 또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지 않을까. 다음 날 할아버지가 발길을 서두른 곳은 다름 아닌 병원. 아니 이곳엔 어쩐 일로 오신 건지. 꽤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인사도 나누고. 공부를 해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좀 남한테도 좀 이렇게 웃음을 주며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남한테 베풀며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벌써 2년째 병원을 드나들며 서예라는 재능을 기부하는 중이라고. 한 분 한 분 이제 마음을 써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사를 해주시는 게 저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. 수강생들도 늘 그 시간을 기다리거든요. 예. 혼자만의 글쓰기가 아니라 배움을 실천하는 할아버지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학자가 아닐까. 앞으로 북글씨를 500만자를 잡는 데 목표를 두고 또 내 마음의 수행을 위해서 계속 증진할 겁니다. 그 목표 이루시면 다시 만나요. 충격적인 집이 있다는 제보. 우선 그 동네를 찾아가 봤는데 가보면 사람도 못 사는 집이야. 사람도 못 살 정도로 해가 있어. 내 딸을 한번 오봐.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 문제의 집. 좀 올라서 좀 봐라 이거. 이 사람 사는 집인가 이거. 이거 어디. 이거 한번 봐라 이거. 왜요? 아이고. 뭐야? 어떻길래요? 이거 가지고 산다고. 이웃이 안내한 그곳에서 먼저 눈에 띈 건 대문에서부터 현관 입구까지 가득 메운 온갖 물건들. 이게 마당이죠 지금? 마당 모습이죠? 상자도 있고요. 뭐 이것저것 많은데요? 계세요. 대문 앞까지 꽉 찼네요.
이런 곳에서 정말